Notre Dame de Paris comes to Korea. The musical Notre Dame de Paris 데뷔하면은 데뷔하다야. 근데 ED가 붙어서 뭐야? 데뷔했다가 됐지, 그지? 데뷔했다. In France, 프랑스에서 in 1998, 1998년에 and has been seen. 그리고 자 have PP는 뭐뭐 해왔다, 그지? 그지? 아니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하는 것을 끝냈다 이런 뜻인데 중간에 뭐를 썼어? been이 들어갔지? 그지? been이 들어가면 수동이 되는 거야. 뭐뭐 되어져 왔다 이거야. 그러면 has seen은 보아왔다지만 has been seen 하니까 뭐야? 보여져 왔다 말. by more than, by는 뭐뭐에 의해서지 그지? more than 10 million people, million은 100만이니까 천만 명이야 그지? worldwide 하면 전 세계적으로. This tragic story, 이 비극적인 love story는 based on 하면 뭐뭐에 근거되어진 이거야. 자, is까지 해서 뭐뭐에 근거되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뭐뭐에 근거되어졌어. 뭐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Victor Hugo's famous novel. 자, Victor Hugo의 유명한 novel 하면 소설이야. 자, in place of는 뭐뭐 대신에. 뭐라고? 뭐뭐 대신에. dialogue. 자, 대화 대신에 the story is told. 자, is told는 뭘까? tell은 말하다지, 그지? told는 말했다. 근데 여기서 i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말했다가 아니고 말해지는 is 상태이다니까 이야기되어진다. 아, 그 이야기는 아, 이야기되어진다. through는 통해서야. 54 beautiful songs 54개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서. through는 여기서 뭐야? 뭐뭐를 통해서. and accompanied, accompany 하면 동반하던데 여기서는 자 and로 연결된 게 앞에 똑같은 게 하나 있겠지. 1번은 told, 2번은 accompanied 이렇게 된 거야. 이 이야기는 is told, 이야기되어지고 동반되어지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동반되어진다. 자, accompanied by를 써야 돼. 뭐뭐에 의해서 두 개의 ballad, 두 개의 발레와 both는 두 개 모두야. both는 뭐다? 둘 모두. 올은 세 개 이상일 때 모두고 보스는 둘 모두 이런 뜻이. 두 개 있을 때 발레와 현대 댄스들로 동반되어 진다. 그러니까 발레와 현대 모던 댄스가 포함되어 진다. 자, 로케이션은 장소는 서울 아트 센터고요. 뭐 스케줄 일정이야. 2월 2일부터 24일이야. 그 다음에 주 평일이야. weekdays가 뭐다? 평일이야. 평일. weekdays가 뭐다? 평일이야. at 8pm 8시야. 그 다음에 Saturdays 토요일들은 7시 30분이야. Sundays at 3pm and 6am 일요일은 두 번 하네. 3시 6시. No Monday shows. 월요일은 있어 없어? 없어요. 쇼가 없어요. 티켓 가격이야. VIP 박스는 15만 원이네. 150,000 won. Section 1 100,000 won. 10만 원. Section 2 80,000 won. 8만 원. Section 3 50,000 won. 비싸다.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얼마? 5만 원이야. Student tickets for Section 3 are only 10,000 won. 근데 학생들이야. Section 3 자리에 학생들을 위한 티켓들은 are only 10,000 won. 얼마야? 만 원이지. Group discounts are available. Available은 가능한, 가용한, 사용할 수 있느냐. So 단체 할인이 are available. 가능하대. 이용할 수 있대. For parties. 단체에게 있어서. For 뭐뭐에게 있어서. 자, 단체인데 of 15 or more. 15 or more 하니까 15명 이상일 때.
몇 퍼센트? 20%. 자, 전치사는 시간이나 뭐를 나타내는 거야? 응? 장소를 나타내. 뭐 다른 걸 나타내기도 해. 양보를 나타내기도 해.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데 in 장소를 나타낼 때 at, on, 그지?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는 in 뒤에는 오전, 오후, 월, 연도, 계절 이런 거고, 그지? at일 때는 구체적인 시각, 하루의 때. 자, at night, 밤에는 또 at을 써요, 그지? on 다음에는 뭘 쓰냐? 날짜, 요일, 특정한 날을 써요. 자,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by는 뭐뭐로, 뭐뭐에 의해서,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자, 이런 뜻들이 있지? 자, 나중에 책 꼭 월요일까지 원래 사오라고 했었는데 월요일날 안 해서 까먹었구나. 알겠지? 그 문법 책 꼭 가져와. 알겠지? 자, 시간 앞에 뭐 썼어? s였지, 그지? 날 앞에는 on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 with는 뭐뭐와 함께. He came home with her husband. 날짜 앞에는 뭐 썼어? on 썼지, 그제? 자, 노트르담드 파리 공연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998년에 데뷔했으니까 맞지? 자,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 대사 없이 노래와 춤만으로 진행된다 라고 했지? 그지? Instead of, in place of 뭐뭐 대신이니까, 그지? In place of dialogue, 뭐 대신에? Dialogue 대신에. 금요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일주일 내내 공연이 있다. 아니지, 언제는 안 한다고 했어. 월요일은 안 한다고 그랬지, 그지? 자, 어법상 틀린 거는 accompanied by 라고 그랬지, 그지? Accompanied by. 여기 by 5번이었나? 5번이지?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간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써주십시오. Students can get an 80% 뭐를 받을 수 있어? 뭐를 받을 수 있지? 학생들은? 이게 있잖아, discount, 그지? discount를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do you know? 너는 아니, 그지? 너는 아니. What a ghostwriter is? 자, 원래는 이거는 ghostwriter가 무엇이니? 라고 할 때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what is a ghostwriter?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What is a ghostwriter?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그지? 의문사, 주어, 동사식으로 됐지, 그지? 응? 의주동이라고 해. 의문사, 주어, 동사. 아, 이렇게 원래는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돼 있어. 이런 거를 간접 의문이라고 해. 뭐라고? 간접 의문문. 자, 너는 아니, what a ghostwriter is? 무엇이 ghostwriter인지? 이냐가 아니고 뭐가 됐어? 인지가 됐단 말이야. 알겠지? 자, 너는 누구니? 뭐라고 해? 원래는 너는 누구니? 뭐라고 하냐? 너는 누구니? 그렇지, who are you? 이건데 이거 바꿔주면 who you are 뭐가 되는 거야? 네가 누구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너는 어디 사니? 뭐라고 해야 돼?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근데 이거는 또 똑같이 의문사, 주어, 동사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뭐가 되냐면 네가 어디 사는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Where you live? 네가 어디 사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 뭐야? What is his name? 이지, 그지? What is his name? 이거는 어떻게 고쳐주면 돼? What his name
is 이렇게 고쳐주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간접 의문은 자 문법책 사면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들 나오면 그때그때 그 챕터 들어가서 확인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준비하세요. 이번 주말에. 알겠지? 그때 톡으로 보내줬지 그지? 응? 자 Do you know what a ghostwriter is? 너는 아니 ghostwriter가 무엇이니가 아니고 무엇인지 이렇게 됐어요. It is it someone? 그게 어떤 사람이니? 그게 someone 그게 어떤 누군가이니 이거야. 그지? Who? Who는 앞에 사람 삶을 꾸며주 아, 사람 꾸며주는 거지 그지? 자 Who? 그 사람이 write 쓰는 사람이야. Ghost stories 뭐를 쓰는 사람? 유령 이야기를 쓰는 누구 어떤 사람이니 이거야. 그지? Or is it the ghost of a dead writer? 혹은 그것이 유령이니 이거지. 그지? Of 무엇의 유령? A dead writer 누구의 유령? 죽은 작가의 유령이니. Actually 사실상 a ghost writer is a person. Ghost writer는 뭐래? 한 사람이래. Who 그런데 그 사람이 뭐뭐뭐뭐 하는 사람이래. 그지? 자 사람은 뭐로 꾸며준다고 그랬지? 어 그렇지. Who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을 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물은 뭐로 꾸며주냐? which로 꾸며준다고 그랬지? 얘네들은 대수로 다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라고 하지. 그치? 자 얘들아 독해가 제일 중요해. 자, 장기적으로 볼 때 내신은 고등학교 가서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 가서 내신은 중요해. 알겠지? 영어 내신은 중학교 때 내신보다는 기본기를 쌓아두는 게 더 중요해. 자, 자, 그 다음에 장소는 뭘로 꾸며주냐? 그렇지. 장소는 where? 그지? 시간은 뭐로 꾸며주냐? when으로 꾸며주지? 그지? 아, 이게 독해할 때 자주 나오는 거야.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 the reason은 뭘로 꾸며주지? why로 꾸며준다고 그랬지? 그지? 아, the way? how로 꾸며준다고 그랬지? 그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관계 부사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지? 관계 부사. 자, 근데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말이야. 그 장소에서 누가 뭐뭐를 한다.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그때 누가 뭐뭐를 한다.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누가 뭐뭐를 하는 이유야.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뭐가 뭐를 하는 과정? 이런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올 수 없어. 문장이 완벽하지 않고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뭐하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자, 요거 잘 알아둬야 돼. 나중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암튼 사람은 뭘 꾸며주고 후 사물은 which 두 개 다 대신할 수 있는 게 대시란 말이지.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자 이거 by는 누구에 의한이니까 꾸며주는 거지. 얘가 주어, 얘가 뭐야? 동사지. Written은 쓰여진이지, 그치? Write은 쓴다, wrote은 썼다, written은 쓰여진 word이니까 상태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쓰여진 상태이다. 아, 많은 책들이 were written, 쓰여졌다 by ghostwriters, 누구에 의해서? 유령 작가들에 의해서. 근데 by famous people라니까 유명한 사람들에 의한 많은 책들이 쓰여졌대. 누구에 의해서? 유령 작가들에 의해서. One famous example 하나의 유명한 예는 is the Pulitzer Prize winning book Profiles in Courage. 자 하나의 유명한 예가 퓰리처상 위닝하면 수상하는 책이야. 아, 그러니까 퓰리처상 수상작